안녕하십니까. 아, 예, 반갑습니다. 이야, 볼링차입니까? 예. 와, 황금. 이야, 어디서 간 겁니까? 미국에서. 미국에서요? 예, 예. 심지어 미국에서. 이게 엄청 들어갔네요, 이게. 예, 조금 들어갔습니다. 와. 차 좀 한번 좀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예, 시켜드리죠. 근데 예. 구경시켜드리기 전에. 예. 그 시장부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시장은 왜요? 아, 저 구입할 게 좀 있어가지고. 아, 이야, 대박인데 오늘. 궁금증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장부터 보기로 하는데요. 시장 뭐 자주 오십니까? 시장 같은 데를. 예, 영 오면 항상 시장을 들리는 편입니다. 아, 네. 미국에는 시장이 없습니까? 아, 시장이 있죠. 근데 한국은 또 고향이기 때문에. 아, 한국의 맛이 나죠. 아, 저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? 아, 저 올해 한국 나이로 예. 64입니다. 아, 64세. 굉장히 젊으시네요. 45세. 예. 아이고. 한창 뭐 조카뻘이죠. 예. 제가 뭐 편하게 뭐 형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렇게 하죠, 그럼. 예. 예. 말 놓겠습니다, 편하게. 아, 예, 형님. 아. 예. 편하게 그냥 뭐 친동생처럼 생각해 주십시오. 아, 뭐 사실 거는 모든 거 사시려고 오신 겁니까? 어머니가 그때 끓이시던 칼국수 생각이 나가지고. 아. 이거 직접 한번 해볼까? 아, 직접 하시려고요, 칼국수를.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. 아, 뭐 어렵지 않습니다, 예. 칼국수가 그 칼국수가 어디서 여기 이제 볶아로 칼국수 여기 파네. 아, 여기도 파네. 오, 고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 어머니가 주던 칼국수가 어떤 칼국수였습니까? 멸치에 간장 넣고 그냥 간 넣고 그냥 다 맞춰먹고. 그냥 그만 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예, 그게 더 순수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어머니 두 봉다리. 예. 아, 고맙습니다. 예. 옛날 느낌 나네요. 옛날 느낌 나네. 시장 한쪽 골목엔 옛 추억이 묻어나는 정겨운 풍경이 펼쳐졌는데요. 이게 어디 아닙니까? 어디? 이게 어딘가? 예. 어우. 그 옛날에 그 뽕나무에서 열리던 그 열매 같은데. 이거. 맛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? 예, 맛보시오. 맛보고 안 사면 어찌 됩니까? 안 사도 괜찮이요. 직접 맛보고 사는 것도 시장에서 장 보는 재미죠. 좀 드셔보셨네요. 맛있는데. 예. 달다. 와, 어릴 적에 진짜 그 시골에 갔던 그런 좀 느낌이 나네요. 눈에 좋대요, 이게. 내가 필요한데. 예. 이게.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는데 안 살 수 없겠죠? 고맙습니다. 많이 팝시오. 예. 아이고. 잘 먹겠습니다. 변하기는 좀 했지만 이런 시장 풍경을 보니까 옛날에 어머니하고 참 시장 같이 따라가가지고 느끼는 그런 풍경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어릴 때 기억 많이 납니까? 어릴 때 기억나지. 어때요? 어릴 때 엄마가 뭐 안 사준다고 막 울고 그랬습니까? 시장에서? 그때는 울 기회도 없었지. 뭐 엄마 사정을 아니까 항상 뭐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해가지고 참 고생 많이 하셨지. 어디 어머니는 지금 부산에 계십니까? 어머니 4년 전에. 4년 전에? 세상을 떠나셨고. 또 그랬기 때문에 여기 오면은 저 어머님들 보면은 참 돌아가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. 그렇네. 더 그렇겠네요. 미국에서 이럴 때는 I'm sorry 이러지 않습니까? 영화 보면 당근아. 맞아. 예. 서울이라 표현하죠. 드디어 타봅니까? 이야. 출발해볼까? 이거 새 차입니까? 뭐 새 차는 아니고. 미국에서 사가지고 타던 차인데. 집시면 촬영하려고 차 탄 거 아닙니까? 아, 그런 건 아니고. 아닙니까? 이야. 출발. 부산 사나이들의 만남으로 이번 여행이 왠지 더 기대되는데요. 미국 가족분들은 미국에 계시고 지금 형님 혼자 넘어오신 겁니까? 그렇지. 내가 딸 하나 있고 예. 그다음에 와이프하고 세 식구지. 현실이기 때문에 또 둘 다 집을 못 비우고. 같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거야. 같이 오면 좋았지. 좋았는데 일단 내가 먼저 한번 선발대로 한번 한 고향을 한번 느껴보고 또 와이프를 하고 같이 와가지고 한번 여행을 다녀보는 그게 꿈이지. 세 식구가 함께하는 날 곧 오겠죠. 시골이네. 와, 풀 냄새 팍 나는데. 맞아. 시골 냄새. 역시 온 보람 있네. 야, 아주 예감이 좋을 것 같은데. 와, 뒤로 산이 쫙 있고 뭐해. 그런데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
경치 좋고 공기 좋은 이곳이 바로 오늘 머물 장소입니다. 잘 도착했습니다. 그러네. 형님 이제 와서 차 구경 좀 한번 시켜주십시오. 아유, 물론 구경 시켜주세요. 예, 아니, 예. 와, 근데 형님 이게 차가 예사롭지 않은데. 미국에서도 이게 딱 1년만 만들고 안 만드는 게 되게 그래. 모델이 좀 개안기라. 보여줘야지 내가. 자, 와, 빨판도 자동으로 나오네. 어서 오십시오. 웰컴 하는 거지. 이야, 형님 왜 먼저 네, 들어가. 와. 와. 야, 이거 호텔이네. 호텔 누른데 이거. 자. 오! 와! 전체 102mm 나간다고 보면 돼. 평수가 넓어지고 있네. 우와! 평수가 넓어. 오! 와! 생활 공간이 엄청 넓어지지. 아니, 한 두 배로 넓어졌어, 지금. 기본에 그 두 배 정도 되는 거지. 자, 이 메인 침대라고 볼 수 있다. 여기 올라갈 찌개나 끼워가지고 놓으면 사다리 돼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잠을 자야 되고. 여기 2인 침실. 그냥 바로 넣으면 머리를 두고. 아니, 요 정도는 나와도 되잖아, 다리가. 제 사이즈는 요 한 7명. 7명? 예, 주저앉아도 되겠네. 요 펜면은. 와! 침대가 되고. 또 요걸 접고 바늘 접으면은 밑에 앉아 이거 수납. 아, 또 공간이 엄청 있네요. 그래가지고 앉아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물건을 이제 요걸 갖다가 들어 올려가지고 요걸 스위치 눌려가지고 버튼을 눌려가지고 요렇게 접고 내려가지고 요렇게 내리고 앞을 밀고 뒤에 걸 띄어가지고 이렇게 접으면은 침실이 된다. 이야, 여기도 여기도 뭐 한. 이 아파트만 두 명 넉넉하게 자겠네요. 둘, 넷, 6명. 와, 6명이 그냥 이거는 집이네요, 집. 집이 그냥 뭐 막 움직이는 집이야. 움직이는 집이야. 움직이는 집이라고 보면 되지. 100점 드리겠습니다. 아유, 예. 100점. 한번 움직여 볼까? 아, 움직이기 싫은데요. 편해가지고 그냥 뭐 가만 딱 한번 있는 게. 아이고, 잡으면 아이고. 어디가 싫은 거예요? 여기까지 왔으니까. 예. 또 여기 산이 좋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갔다 와가지고 또 우리 또 쉬고 또 맛있는 거 대먹고 그게 여행 아니겠나? 야, 안에 갑쇼 하고 잘 다녀오세요. 와, 이런데. 날씨가 오늘 막 금방 올라갑니까? 산 얼마나 됩니까? 뭐 금세 올라갈 것 같아. 동산 같은 거지, 동산. 보기에는 동산 같아. 뭐 동산이든 뭐. 태산이든 한번 올라가 보는 거지. 만만히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과연 두 사람의 산행 괜찮을까요? 이제 등산은 그럼 자주 못 하셨을 거 아닙니까? 플로리다라는 곳은 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로 가도 평지, 저기로 가도 평지. 그런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산을 그러니 또 기분에 옛날 얼쩍 손목이 다니고 하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. 고향 산천의 풀내, 동무들과 오르내렸던 뒷동산, 따뜻한 어머니의 품, 어느 것 하나 그립지 않은 게 있을까요? 죄송합니다. 충격적인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. 반도 안 왔습니다. 자, 보니까 손발이 아직 지금 우리가 0.8km 남아요. 800m. 25 청년이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오르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지낸 40여 년의 세월. 어느덧 예순을 넘겨 돌아보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문득 깨닫고 그곳을 만나러 왔습니다. 힘든 길을 묵묵히 오르니 그제야 인생이 내어준 선물이 보이네요. 나 왔습니다. 그래. 와, 정상이네. 와. 와, 원더풀. 야, 이천 시내가 한눈에 쫙 다 보이는데 내가 이걸 보려고 여기 올라온 것 같아요. 야, 동쪽으로는 여주시, 서쪽으로는 광주군과 맞닿아 있는 이천에서 가장 높은 원적산입니다. 사진 또 좀 남겨야 되겠는데. 기가 막히네요. 그러네. 야, 이천에서 잘 났습니다. 사람이 또 나와주면은 이 사실은 이게
사진에 완성은 사람 아닙니까? 맞아, 맞아. 사람, 맞아. 사람이 없는 자리 맞습니다. 맞아, 맞아. 예. 어휴, 포즈도 좋고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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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오, 작품인데. 아, 끝내준다, 야. 이야. 역시 그냥 찍는 것도 모델하고 같이 찍는 것도 다르네. 그러면 아니, 형님도 맨날 형님은 이 사진 찍고 형님은 아무도 안 찍어줬을 거 아닙니까? 맞아, 맞아. 제가 한번 찍어드리겠습니다. 아, 참. 아, 예. 한 발 왔는데. 오늘 정말 때 만났네.